나영아, 이제 널 떠나보내려고 해. 나 이제 행복해져도 되겠니? 이렇게 널 잊어도 되겠니? 나오셨습니까? 내가 왜 자네를 수행과장으로 뽑았는지 아나? 눈빛 때문이야. 눈빛이 너무 맑아서. 내가 강과장 나이였을 때 나도 그런 눈빛이었을까 하고 부러운 생각마저 들더군. 그래서 자네 뽑았지.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? 눈이 너무 맑은 사람은 상처를 숨길 수 없는 법이야. 눈에 다 비치거든. 강과장이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가 있는지 사실 난 알 수 없어. 하지만 이젠 강과장이 웃었으면 좋겠어. 자네가 행복해졌으면 해. 실은 이 얘기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얘기야. 이제 웃어도 된다고. 행복해져도 괜찮다고 말이야.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군. 그래서 나도 강과장에게 꼭 해주고 싶었어. 나는 믿어 자네를. 자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. 진짜 결혼하면 내가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나야, 왜 울어? 우리야, 나랑 왜 저래? 성당에 태웅이 형 때문에요. 그 형 신학교 간다고 저러는 거예요. 신학교? 걔 그럼 신부님 되는 거야? 네. 그 형 때문에 우리 성당 여자애들 엄청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니까요. 아휴, 나랑 어쩌니. 엄청 속상하겠다. 참, 근데 아줌마. 성당 갔다 오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. 그냥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. 누가? 그냥 느낌이에요.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. 아니야. 그래도 이번에 총리님 피습당하신 일도 있는데 조심해야지. 안 되겠다. 우리 너 나라랑 꼼짝 말고 여기 있어? 난 나가서 만세 좀 데리고 올게. 의외네요. 여행 가신다고 해서 작별 인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서 실장님이 박 장관님 옆으로 가실 줄 몰랐습니다. 강과장 때문에 간 거예요? 강수호, 나영원이 정신과 의사. 당신 형 맞죠? 그걸 어떻게? 당신 형님, 총리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그래서 권삼을 운운하면서 총리님 지켜봤던 거고, 수행과장으로 자원했던 거고, 박 장관 스파이 노릇까지 했던 건가요? 도대체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요?